지금 주심이 미스를 부렸는데요.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조금 지켜봐야겠는데요. 지금은 간접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자, 일단 상황은 전은하 선수의 코너킥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오면서 팟포스트에 골대를 때리고 튀어나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이람 주심은 간접 프리킥을 선언했습니다. 자, 간접 프리킥 바로 앞쪽인데요. 자, 서울시청의 선수들, 한채린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골대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한채린 선수까지 합류하고요. 모든 선수가 골대 앞을 막고 있습니다. 자, 간접 프리킥이 진행됩니다. 자, 지킬 것이냐, 튀어나올 것이냐. 문미라가 킥을 준비합니다. 문미라 슈팅! 자, 수비 벽에 맞았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각도를 줄여줬던 서울시청의 선수들이었고요.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헤더 뒤쪽 슈팅 들어갑니다. 김윤치의 추격의 골이 터졌습니다. 자, 추가 시간에 김윤치 선수의 추격골이 터졌고요. 자, 일단은 스코어 3-2. 자, 지금은 서울시청 선수들의 지금 어필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김윤지 선수의 골이 터진 과정에서 선수들은 옵사이드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자, 받아들여지지 않고요.